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커비 포토카드 홀더를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저번 영상을 올린 페페는 다들 재밌게 만들어 보셨죠? 이렇게 페페 만들어 보신 분들은 커비도 뚝딱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포토카드 넣고 다녀도 좋고요. 아니면 그 인생 네컷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 네컷짜리 사진을 잘라서 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진도 넣고 방에 세워놓거나 붙여놓으면 더 특별해질 수 있으니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포카홀더 도안을 참고해서 이렇게 페페나 곰돌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캐릭터를 만들어봐도 재밌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컵이 만들 때 사용한 재료는 먼저 로미오실 22번, 27번, 34번 그리고 이 볼터치는 23번을 사용했고요. 이번에도 흰색 실과 검은색 실 같이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6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컵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바늘은 5호 3mm 코바늘을 사용했고요. 가위와 돗바늘 그리고 글루건까지 준비해주세요. 먼저 제가 실을 잡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분홍색 실을 가져와서 내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남기고 잡고 이제 이 실을 왼손에 감아줄 건데 먼저 이렇게 왼손 새끼손가락에 한번 감고 검지 뒤로 보낸 다음에 엄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착 잡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잡고 쓸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가져와 주시고 이제 왼쪽 상단 도안 보면서 같이 떠볼 건데 시작은 사슬뜨기 12개라고 쓰여 있죠. 사슬뜨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바늘 제일 끝부분을 바늘 머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머리가 위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착 놔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한 바퀴 돌려서 이 꼬아진 부분을 잡고 바늘을 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그대로 끌고 나와주세요. 이때 바늘 머리는 아래를 보고 있어야 더 잘 나옵니다. 이렇게 쏙 끌고 나온 다음에 양쪽 실을 잡고 당겨주시면 매듭이 조여지죠? 이게 사슬뜨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해줘야 되는 시작 매듭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슬뜨기를 해볼 건데요. 사슬뜨기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 바늘이 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감아주고 이대로 끌고 나오시면 짠! 이렇게 사슬 하나가 생깁니다. 이걸 총 12번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대로 쏙, 둘,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셋, 감아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개를 해줬어요. 사슬뜨기 몇 개 했는지 세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V자가 선명하게 잘 보이시나요? V자, V자. 이 V자를 세워주시면 돼요. 여기 실이 나오고 있는 쪽 바로 밑에부터 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시작 매듭은 포함 안 하고 여기 실이 나온 부분도 포함 안 하고 여기 V자만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12개까지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각 코에 한길긴뜨기라는 걸 하나씩 쭉 해줄 건데 이 마지막 12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대신 기둥코를 세워줄 거예요. 앞으로 단을 시작할 때마다 기둥코 3개는 꼭 세워줄 거라서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저희가 사슬뜨기 해줬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사슬 3개를 여기서 더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이 12번째 코는 사슬뜨기 3개가 한길긴뜨기 하나가 된 거라서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가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뜰 코 찾는 방법은 여기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를 꽉 잡아주시고 이제 한길긴뜨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이대로 저희가 떠야 될 코, 그래서 끝에서 다섯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세 줄이 걸려있죠. 근데 이때 저희 한번 바늘을 쭉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실이 끌려올 수 있게 이렇게 처음에 만든 사슬 3개와 높이를 맞춰줄게요.
하나, 둘, 셋. 이 세 개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빼줄 건데 나눠서 빼줄 때도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에 두 개 빼고 또 한 번 감아서 뒤에 두 개 빼기. 이렇게가 한길 긴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 보시면 V자가 있죠. 이 V자에 위에 부분에만 한 가닥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세 개 걸려 있을 때 쭉 길이 한번 늘려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또 감아서 두 개 빼기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여기 첫 코까지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세어가면서 해볼게요. 지금 이 기둥코 세 개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감아서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주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12개까지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요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여기 앞부분 이만큼 떠준 거라서 이어서 이렇게 한 바퀴 뒤에 부분도 떠줄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만든 사슬에 하나씩 한길긴뜨기가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대칭이 될 수 있게 또 하나씩 반대쪽도 한길긴뜨기 똑같이 12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늘 넣고 여기 V자 반 코씩 남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씩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코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제 일단 마무리하기 위해 빼뜨기라는 걸 해줄 건데 빼뜨기는 단의 첫 코랑 마지막 코랑 이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지금 마지막 코에서 끝났으니까 첫 코를 찾아야겠죠? 첫 코는 저희가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 세워줬잖아요. 그 사슬에 세 번째 사슬 찾아서 바늘 넣고 만약에 헷갈리시면 여기 온전한 한길긴뜨기 코 있죠? 그 옆을 찔러 넣는다 생각으로 바늘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빼주시면 이렇게 빼뜨기가 되면서 1단 마무리됩니다. 이제 2단을 같이 떠볼 건데요. 2단 도안 보시면 빼뜨기로 단을 시작하죠. 아까 빼뜨기는 분명 단을 끝날 때만 한다 했는데 2단에서 빼뜨기 하는 이유는 시작하는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주기 위해 할 건데요. 옆으로 두 코를 이동해줄게요. 저희가 방금 빼뜨기 해줬던 코 바로 옆 코로 한번 그리고 그 다음 코로 한번 이렇게 두 코 이동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사슬 세 개 기둥코 세워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 15번을 해줄 건데 다음 코 위치는 이렇게 기둥코 세 개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부위는 첫 코 자리고요. 그 옆 코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음 코 위치는 저희가 방금 뜬 코 바로 옆에도 작은 부위가 있죠? 저희가 이 옆에 두 코에는 빼뜨기를 해줘서 바늘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찔러 넣으면 들어가니까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해주시고 나면 다음 코부터는 코가 바로 보여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슬 3개 포함해서 총 16코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사슬코까지 4코 떴으니까 12코 마저 더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열둘.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12코까지 떠주셨으면 이 12코 다음 코부터 첫 코까지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8코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2단까지 뜨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걸 점점 올려서 사진이 보이는 구멍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이제 3단부터 6단까지 방법은 동일해서 3단 뜨는 방법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3단도 기둥코 사슬 3개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사슬 3개도 항상 한길긴뜨기 하나로 쳐주니까 이 사슬 3개가 나온 코는 이제 스킵하고 다음 코부터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둥코 하나, 한길긴뜨기 15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끝나는 코가 이 사슬코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사슬 잘 찾아서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항상 헷갈리지 않게 그 단에 총 코수를 잘 세어가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3단까지 같이 떠봤습니다. 4단, 5단, 6단도 같은 방법으로 기둥코 3개로 시작해서 한길긴뜨기 끝까지 해주시는 방법으로 떠주세요. 그럼 저희 6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6단까지 뜨고 왔는데요. 여기서 단수를 쉽게 세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런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끝과 끝을 연결해 줄 건데요. 연결해 주기 위해 저희가 비워뒀던 사슬 8개를 만들어서 이어줄게요. 사슬뜨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실 밑으로 들어가서 쏙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8개. 이렇게 사슬 8개 해주셨으면 저희가 6단 시작할 때 만들었던 사슬 3개가 바로 보일 거예요. 세 번째 사슬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양쪽 끝이 연결이 됐죠? 그럼 이 상태로 이어서 7단 마저 떠볼 건데요. 7단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기둥사슬 3번 세운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슬 8개에도 사슬 하나당 한길긴뜨기 하나씩 쭉 떠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다음 사슬로 가서 둘, 다음 코로 가서 셋, 또 다음 코에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이렇게 사슬 8개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셨으면 저희가 떠야 될 코는 이제 15코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 코수 놓치기 쉬우니까 꼭 세어가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15개를 모두 떠주셨으면 처음에 저희가 만든 기둥코를 찾아서 바늘 넣고 빼뜨기에서 7단 마무리할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만든 포카홀더 기본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따가 테두리를 둘러줄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모아질 거예요. 이때 페페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7단까지 떠준 상태인데 그 다음 단부터는 페페 만들기 영상으로 가셔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커비를 같이 만들어 볼 거라서 약간 둥근 얼굴형 만들어 볼게요. 8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할 거라서
기둥코를 딱한 코만 세우고 짧은뜨기를 뜰 때는 기둥코를 코수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기둥코가 나온 코에 바늘 그대로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두 개 걸려 있을 때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를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사슬 8개 떠줬던 구간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긴뜨기 2번, 한길긴뜨기 4번, 긴뜨기 2번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긴뜨기 하는 방법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다음 코로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줄 걸려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짜르륵 빼주시면 돼요. 하나, 다음 코로 가서 둘, 그리고 다음 코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 번, 다음 코로 가서 둘, 셋, 마지막 넷,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네번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긴뜨기 두 번,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총 15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15번째 짧은뜨기까지 해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기둥코 세운 코 보이실 거고요. 바로 옆에 짧은뜨기 한 코가 있는데 잘 찾아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그대로 빼주는 빼뛰기에서 8단 마무리 할게요. 이제 마지막 9단을 뜰 차례인데요. 9단의 시작도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기둥코 나온 코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번 떠주고 긴뜨기 두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번, 그리고 다시 긴뜨기 두 번, 그리고 8단도 마찬가지로 남은 코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16코 남았을 거예요. 짧은뜨기 16번 하고 올게요. 끝까지 해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하신 다음에 실을 짧게 잘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돗바늘로 이 남은 실을 정리해 줄 건데요. 돗바늘에 넣고 바로 옆코로 들어간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코 사이사이에 이런 틈이 있을 거예요. 돗바늘로 쏙쏙 넣어주시고 실을 숨겨주세요. 그리고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짠! 그리고 이제 이 틈을 모아줄 건데요. 분홍색 실 가져와서 잡아주고 여기 밑에 온전한 V자가 8개가 있으면 여기를 첫 번째 코라고 하고 저희는 두 번째 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중에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기둥코 하나 세워서 그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로 시작할게요. 짧은뜨기를 총 6번 떠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이제 짧은뜨기 줄이기를 할 건데요. 코를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8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이 상태로 바로 옆에 보이는 요 한길긴뜨기 코에 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 줄이 걸려있죠? 이 세 줄을 감아서 한 번에 짜르륵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 위치는 이렇게 보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도 요런 틈이 있죠? 이 틈부터 다시 짧은뜨기 6개 뜨고 마찬가지로 줄이기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다음 코는 기둥 사슬 3개가 나올 거예요. 이 3개의 가운데 코에 둘, 그리고 또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단 셋, 다음 코는 여기 한길긴뜨기 코 사이에 찔러 넣고 넷, 또 사이단 다섯, 마지막 여섯,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줄이기 할 차례죠. 한길 긴뜨기 코 잡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바로 위에 이렇게 저희가 사슬 8개 만들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줬던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한 번에 빼주는 줄이기. 그리고 다음 코부터 또 짧은뜨기 6번 할게요. 하나, 여기 다음 코로 가서 둘, 또 다음 코로 가서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 여섯. 여섯 코 떠주셨으면 또 바로 옆에 코 주워주고 또 옆단으로 가서 주워서 줄이기. 이제 다음 코는 다시 여기 단과 단 사이부터 짧은뜨기 6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마지막 여섯. 이제 마지막 줄이기를 할 건데요. 바로 옆에 이 사슬에 찔러 넣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첫 코 남겨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첫 코로 바늘 바로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개 걸려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빼주기, 그리고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귀여운 네모네모한 커비 잎 사진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실을 짧게 잘라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실을 숨겨줄게요. 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죠. 저는 이 크기가 이렇게 사진을 넣었을 때도 제일 예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바로 컵이 8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매직닉 만드는 방법은 아까처럼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실을 남겨서 잡고 왼손 검지에 두 바퀴 감아준 다음에 남은 실은 나머지 손가락으로 슬쩍 잡아서 고정해 주시고요. 방금 만들어준 링 사이로 바늘을 넣고 여기 실을 끌고 온 다음에 이 상태로 감아서 한번 빼주시면 매직링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실 잡는 방법은 똑같고요. 이 상태로 1단을 뜰 때 매직링을 손가락에 쏙 넣고 뜨면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 6개를 해볼게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 개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두 줄이 보이시죠? 이 두 줄 중에 꼬리실을 살짝 당겼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실을 딱 잡고 당겨주시면 반대쪽 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저 꼬리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직링이 예쁘게 모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 찾아서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줄게요. 8 2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뜨고 늘리기 한 번을 3번 반복해 줄 건데요. 똑같이 기둥코 한번 세우고 기둥코 나온 코에는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2번, 그 다음 코에는 한 번만 떠주고 또 다음 코로 가서 짧은뜨기 늘리기, 마지막이죠.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줄게요. 이제 3단과 4단에서는 늘리기나 줄임 없이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시작은 기둥코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빼뜨기도 잊지 마세요. 그럼 4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4단도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실을 짧게 자르고 마지막으로 잘라준 실을 안으로 갖고 와서 처음에 생긴 꼬리실이랑 저희가 잘라준 실을 두 번 정도 같이 묶어줄게요.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이따 글루건으로 붙여줄 거라서 실을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팔은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두 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커비에 이 왕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방금 손 만들었던 방법이랑 똑같이
매직링으로 시작한 다음에 안에 짧은뜨기 6번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매직링을 모아주시고 빼뜨기에서 1단 마무리. 이제 2단에서는 아까랑은 다르게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씩 떠줄 거예요. 이렇게 첫 코부터 늘려주고 다음 코도 똑같이 짧은뜨기 한 번, 또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 번. 마찬가지로 다음 코에도 쭉 늘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코에서 총 12코가 되겠죠? 11, 마지막 12, 12코까지 떠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이제 3단부터 5단까지는, 그러니까 총 3, 4, 5, 총 3단은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5단까지 쭉 뜨고 올게요. 이렇게 5단에 빼뜨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6단에서는 줄이기만 6번 해줄 건데, 줄이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첫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다음 코로 가서 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3줄 걸려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이렇게 두 코가 한 코로 줄여집니다. 총 6번 반복해서 다시 6코로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빼뜨기까지 하고 실 잘라서 가운데 이 매직링 꼬리실은 안에 쏙쏙 넣어주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잘라준 실은 돗바늘에 넣고 한 코씩 통과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옆에 한 코, 또 그 옆에 한 코,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6번 통과시켜주셨으면 이 실을 그대로 쭉 당겨서 이 구멍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모아졌죠? 그러면 이 남은 실은 여기 안으로 숨겨서 바깥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짧게 남기고 잘라줄게요. 짠! 그럼 이렇게 컵이 발이 완성됩니다. 안에 솜이나 이런 거 채우지 않고도 그냥 이 상태로 붙여주면 통통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는 이렇게 둥글납작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컵이 발도 같은 방법으로 두 개 만들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눈과 볼터치만 남았네요. 이제 컵이 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검은색 실 갖고 와주시고, 저는 화면에 코가 잘 보일 수 있게 하늘색 실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컵이 눈은 먼저 사슬 두 개로 시작해서 기둥코 하나 세우고 첫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한 개,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3개 한 다음에 다시 첫 코로 돌아와서 짧은뜨기 2개에서 빼뜨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떠보면 먼저 시작 매듭 만들어주시고 사슬뜨기 2번, 그리고 기둥코 1번, 기둥코 바로 옆코에 짧은뜨기 1번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총 3번 뜰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돌려서 셋, 그리고 옆코로 가서 짧은뜨기 2번 떠주시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길쭉한 눈이 완성됩니다. 이 상태로 실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완성된 눈에 저희가 눈동자를 실을 막 왔다 갔다 해줄 거라서 이 실들은 다 뒤로 보내주시고 실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쭉한 눈동자를 만들어주셨으면 흰색 실과 하늘색 실 가져와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돗바늘에 넣고 끝에 매듭을 한번 묶어주세요. 이 상태로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눈이 길쭉하게 있으면 저는 무늬를 이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컵이 눈 모양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초롱초롱한 눈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흰색 실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어차피 글루건으로 붙여줄 거라서 묶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는 하늘색 실 갖고 와서 똑같이 끝에 매듭을 한번 묶어주고 같은 방법으로
원하시는 눈 모양이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눈 모양이 나오면 뒤에서 잘라주고 눈도 같은 방법으로 두 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볼터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볼터치는 원래 그냥 실로 왔다 갔다 해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 내는 거에 빠져서 볼터치도 따로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좀 진한 분홍색 갖고 와서 시장매듭 만들어주고 사슬뜨기 한번 해주신 다음에 작은 기둥코 하나 세워서 바로 옆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됐죠. 그리고 같은 코에 또 바늘 넣고 빼뜨기 한번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 남겨둔 이 꼬리실을 끌고 그대로 통과해서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당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실은 짧게 잘라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볼터치 만들었고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 가장 먼저 완성한 포카홀더 몸판이랑 팔도 한쪽씩 만들어줬고요. 커비 발까지 이렇게 완성했는데 제가 커비 사진 보니까 커비가 입 벌리고 있을 때는 손을 항상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 붙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입을 따로 만든 버전에서는 팔 위치도 낮춰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걸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글루건 사용하실 때는 항상 손 조심해주세요.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먼저 눈을 붙일 위치를 정해주고 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붙일 건데 눈에 글루건을 바로 붙여주면 손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저는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에 이렇게 글루건을 짜줄게요. 꾹 눌러주고 옆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또 글루건을 찔끔 짜준 다음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위치를 먼저 잡아줬으면 이제 더 꼼꼼하게 붙여주는 건 그 후에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많이 짜면 글루건이 삐져나올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위치만 잡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은 그 후에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눈을 원하는 위치에 붙였으면 눈 바로 옆에 한 요쯤에 저희가 만들어준 볼터치를 콕 붙여줄게요. 반대쪽에도 볼터치 이렇게 볼터치까지 해주셨으면 저는 이제 팔을 붙여볼 건데요. 팔을 한 요쯤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팔도 마찬가지로 붙일 위치를 정한 다음에 글루건을 먼저 짜주세요. 이렇게 접은 채로 이쪽 면이 붙여지게 콕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입체적이게 도톰한 팔이 완성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글루건 먼저 짜준 다음에 팔을 찹 붙여주세요. 팔도 이렇게 1차로 고정해준 다음에 위치 괜찮으면 글루건 듬뿍 짜서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말라라. 커비 발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해 볼게요. 글루건 먼저 원하는 위치에 짜주고 그대로 꾹 눌러서 고정. 반대쪽도 글루건 짜주고 이렇게 쓱 올려서 고정해 주세요. 팔이나 발에 저희가 솜을 안 넣었잖아요. 그래도 통통한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붙여집니다. 이렇게 발도 마찬가지로 1차로 고정해 주셨으면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닿는 부분에는 글루건을 이렇게 고정해주세요. 짠! 그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커비 포카홀더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서 나만의 커비 포카홀더를 만들어보세요.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넣고 책상에 올려놔도 특별한 나만의 액자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포토카드 홀더 쏙 넣고 예절샷 찍을 때 동행해도 아주 인기가 많은 친구랍니다. 이렇게 귀여운 커비 포카 홀더 재밌게 만들어주셨으면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귀여운 도안 만들어서 올게요. 항상 글루건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고 커비도 만드시면서 행복하신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